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PC에서 듀얼쇼크 4 게임패드의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여 레이싱 게임에서 스티어링 휠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리얼레이싱이나 GT레이싱, 러쉬랠리 등을 틸트 컨트롤로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DS4 윈도우즈라는 윈도우 앱을 사용하여 자이로 센서의 키 매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DS4 윈도우즈를 받아서 실행하면 프로필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어느 쪽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이후에 드라이버 설치 화면이 뜨는데 윈도우 10 사용자분들은 1번만 진행하면 되고 윈도우 7 사용자는 2번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앱을 종료 후 듀얼쇼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DS4 윈도우즈를 재실행합니다. 그러면 무선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설치되며 듀얼쇼크가 DS4 윈도우즈 앱에 뜨게 됩니다. 이제 틸트 컨트롤을 위한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싱 게임을 위한 프로필을 따로 만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프로필 탭에서 뉴를 누르고 이름을 씁니다. 틸트 레프트에는 왼쪽 아날로그 스틱 왼쪽 방향, 틸트 라이트에는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틸트 컨트롤과 충돌이 생겨서 틸트가 잠시 먹통이 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아날로그 스틱의 기본으로 지정된 LS 레프트와 LS 라이트를 언바운드를 눌러서 설정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듀얼쇼크 4의 상태에 따라서 오른쪽을 대두존에서 6axis X 항목을 낮게 혹은 높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센시티비티 항목에서 6axis YG 항목을 1.3에서 1.4 정도로 조절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티어링 각도를 좁혀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필을 저장하고 컨트롤러 탭에 가서 만든 프로필을 적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윈도우즈에서 듀얼쇼크 4를 무선 컨트롤러와 엑스박스 컨트롤러 두 가지로 인식하는데 게임 내에서 컨트롤러 선택이 된다면 DS4 윈도우즈에서 에뮬레이팅 중인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엔 적응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게임 패드의 아날로그 스틱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사정상 레이싱 휠을 구매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 듀얼쇼크 4를 가지고 계신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회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클램프 거치대 등을 사용해 듀얼쇼크 4를 고정하여 쓰면 더욱 괜찮을 듯 합니다. 게임별로 자세한 설정법은 영상 본문과 댓글 양쪽에 첨부하겠습니다.